내가 정말 좋아하는 브랜드 옷이 있는데 사가지고 차에 실었단 말이죠. 박살이 났어요, 차가. 좋은 경우도 있고 나쁜 경우도 있어요. 이거는 내 경험담이고 또한 다른 사람의 경험담도 될수 있어요. 쓰는 물건 중에 조금 아끼고 귀하고 근데 나한테는 이제 소장 가치가 없어졌고 또한 나한테 두기에는 조금 이게 불필요한 물건이야. 그래서 내놨는데 좋은 마음으로 이 물건을 내놓거나 그랬을 때는 지나갔는데 깨끗하고 이랬을 때 가져가는 거는 괜찮은데 나쁜 거를 특히 옷이나 가구, 신발 그런 걸 얻어오거나 사오거나 또한 망해서 나가는 집. 이거는 내가 몇년 전에 내가 정말 좋아하는 브랜드 옷이 있는데 지나가다 보니까 밖에 걸려 있는 거야. 그 옷을 내가 되게 싸게 샀어. 사가지고 차에 실었단 말이죠. 싣고 모르고 깜빡하고 냅뒀는데 차를 끌고 다니다가 박살이 났어, 차가. 나중에 그러고 내가 이거를 딱 가지고 들어와서 뭔가 하고 봤더니 이 사람이 아파서 사고가 나가지고 물건 처분을 했던 거예요. 근데 이 사람한테 가지고 있던 나쁜 기운들이 이 옷을 나가면서 팔면서 따라 나갔던 그 나쁜 기운들을 내가 가지고 나한테 붙어 왔던 거예요.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방편을 취했느냐 하면 들어오기 전에 좀 털었어요. 소금 좀 뿌리고 또 이렇게 나쁘게 불질도 좀 했어. 이렇게 신문지나 하얀 종이 같은데 밖에 놓고 앞뒤 뒤집어서 소금도 좀 뿌리고 불질도 좀 하고 들고 들어와서 바로 걱정되니까 화장실에 놓고 세탁기 들어가면 안 돼요. 화장실을 바르고 아주 들어가서 소금물에서 한번 재워요. 재운 다음에 세탁을 하고 그거를 화장실에서 2, 3일을 말려요. 그러고 나서 다시 뒤집어서 햇볕에다 조금 말려야지. 장롱 같은 경우는 밑에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장롱을 중고품을 산다, 구제품이나 분명하면 밖에서 들어올 때 소금물을 한번 치고 불질을 하고 뿌리기가 뭐하면 소금물에다가 거즈를 적셔요. 깨끗하게 닦아요. 그리고 서랍장을 좀 열어요. 열어놓고 며칠 지나고 바로 옷 같은 거나 무엇을 입거나 담아놔서도 안 됩니다.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남의 물건은 될수 있으면 사지 않았으면 좋겠고 산다면 이거는 분명한 방편이 필요합니다. 그런 것들 좀 조심하셔서 돈도 안 나갔으면 좋겠고 내 몸도 잘 지켰으면 좋겠습니다.